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생일 축제죠. 짐토버가 시작되는 10월 첫날부터 축하 해시태그로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1위 및 각국 실트를 점령해 지구촌 아미들의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날부터 말이죠. 올 케이팝은 지난 1일 방탄소년단 지민의 탄생 월을 맞이해 헬로 짐토버를 비롯한 축하 해시태그가 한국과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를 점령했다고 밝히며 다양한 생일 서포트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매체는 이것은 지민의 생일이 시작되는 달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120개 이상의 생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생일에 전세계를 지민의 세계로 만들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며 그중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생일 서포트 서울 명동 테마 페스티벌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난 30일 지민의 대형 중국 팬덤인 지민바 차이나는 26번째 박지민의 생일 서포트 특별편 사랑을 만나다 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워 한국 아이돌 최초 서울 명동 테마 페스티벌 개최 소식을 전하며 서울 관광지의 중심인 명동이 지민 월드로 온통 아름답게 물들어질 것을 발표했습니다. 세계가 너를 위해 영광을 쓰고 시간은 너의 자취를 남기고 이 세상에 너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팬사랑 가득한 마음을 전하며 진한 감동으로 축제의 취지를 알려왔습니다. 한국 아이돌 최초로 기획된 명동 테마 거리 축제는 우연히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서울 중구청과 명동 관광특구협의회와 합작을 실현했으며 처음으로 상업구역과 팬클럽의 합작이 이루어진 결과물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동 한번 가야겠네요. 또한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인지도 상업구역인 명동에서 지민의 생일 테마거리 축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광고는 지민 파라다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대표 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두 개의 출구 4호선 명동 7번 출구와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입구 두 곳에 지민 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대형 LED 문을 만들었으며 명동으로 오고 가는 대중들을 지민 파라다이스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명동 한복판에 설치된 지민의 환상적인 솔로곡 무대를 재현할 세렌디피티 스노우볼과 포토존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명동의 메인 거리는 지민의 사진으로 가로 배너와 나무 LED 장식, 핵심 구역 탐스 아몬드 건물 외벽에 대형 배너를 걸어 지민의 아름다운 무대 위의 모습과 매력을 전방위 전시한 테마 거리는 명동 7번 출구부터 시작해 예술극장을 거쳐 롯데백화점 영플라자까지이며 테마 거리 축제는 명동 메인 상권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지민바 차이나는 지민은 명동에서 자신만의 테마 축제를 연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다 라는 것을 알리며 매년 세계 최초 한국 최초 서포트로 2019년에는 넘사벽 팬 조공 1위로 선정된 대형 팬덤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이 축제는 10월 1일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알리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거리 장식을 분산시켰으며 청결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전문 인력을 파견해 주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까지 밝혀 지민을 닮은 배려 깊은 모습으로 더욱더 시선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솔로곡 필터가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 앨범에 수록된 솔로곡들 중에서 최초로 가온 디지털 지수 2억을 돌파했습니다. 와우. 올 케이팝은 방탄소년단 메인 댄서이자 리드보컬로 맹활약 중인 멤버 지민이 정규 4집 앨범에 직접 프로듀싱한 자작곡 친구와 솔로곡 필터를 수록했으며 직접 노래를 창작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지민의 프로듀싱 자작곡인 친구는 이미 지난 8월에 가온지수 2억을 돌파했으며 지난 1일 솔로곡인 필터도 솔로곡 중 최고 2억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민의 자작곡인 친구와 필터 모두 방탄소년단 정규 4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온, 블랙스완, 제로어 클락에 이어 가온지수 2억 돌파곡에 합류가 되면서 방탄소년단 앨범 중에서도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는 손꼽히는 인기곡임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민의 필터는 글로벌 음악 플랫폼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29주차 최장 진입하며 29일에는 전체 8위로 BTS 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는 8,6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역시 4집 앨범 솔로곡 중에 가장 높은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아이튠즈 107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2일에는 미국 아이튠즈 탑 25에 24위로 재진입하며 솔로곡 최고 기록의 성과까지 보여 2020 미국 아마존 뮤직 베스트 결산에서 현재까지 최고 판매곡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서 10월 2일까지 6일 연속 베스트셀러와 인터내셔널 두 부문 1위를 차지하고 K-POP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민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숨겨진 농구 실력까지 뽐내며 다재다능함이 글로벌 팬들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지난 1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와 유튜브 방탄TV에 방탄밤 방탄배 농구 대결 오늘의 승자는 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1일 미국 CBS The Late Late Show with James Corden에서 공개된 블랙스완의 녹화 전 영상입니다. 멤버들과 농구 연습을 하던 지민은 즉석에서 5점 1대1 농구 게임을 제안했는데요. 완벽한 장거리 슛 등등 자연스러운 농구 동작으로 많은 팬들을 놀라게 하며 1라운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올 블랙의 무대 의상으로 환복 후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농구를 하는 지민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대 위의 조명이 아닌 자연광에서 더욱더 빛나 이를 본 전세계 팬들은 황홀함을 넘어 경외심마저 느꼈다는 뜨거운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골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정확한 슈팅과 드리블을 선보이며 편안하고 우아한 자세로 거침없는 장거리 슛으로 득점을 해내며 스포츠까지 잘하는 완벽 사기 캐릭터로 팬들의 마음을 더욱더 설레게 했습니다. 이건 반칙입니다. 못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진짜 뭔가 신이 지민을 만들 때 아 그래 이런 완벽한 남자도 있어줘야지 하고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슛을 성공시키는 모습은 그동안 지민이 보여준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짐작이 가능했는데요. 지민은 무대 천재로 알려진 최고의 메인댄서이지만 학창시절 명문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재원으로 무대뿐만 아니라 공부, 그림, 글씨, 스포츠도 잘하는 만능 재주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뷔 초 MTV 신인왕 프로그램에서 완벽한 드리블을 선보였으며 2015년에서 16년 MBC 아이돌스타 육상대회 3회 연속 400m 계주에서 스타트 주자로 1위를 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2017년 JTBC 아는 형님 출연 당시에는 50회 가까이 축구공 리프팅까지 기록하며 최다 횟수를 기록, 고난이도 병뚜껑 튕기기 성공 등등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TS 자체 예능 달려라 방탄에서도 그리기, 만들기, 운동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왔습니다. 이처럼 지민은 완벽한 무대, 학업뿐만 아니라 운동신경 등등 다재다능한 능력에 완벽한 인성과 근성까지 아이돌의 바이블이자 교과서로 불리며 많은 후배 아이돌들에게 닮고 싶은 선배,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선보인 경복궁, 경회루, 소우주 무대에서 멤버 지민이 한국의 전통미와 어우러지는 명화같은 비주얼과 일명 별가루 음색으로 전세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일 오후 미국 NBC 인기 프로그램 더 투나잇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해 소우주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지민은 검은색 슬랙스와 프릴 장식의 네이비색 셔츠를 입은 세련된 왕자님 비주얼로 등장부터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소우주를 부르는 지민의 음색과 유니크한 보컬은 밤하늘에 은하수를 연상시킬 만큼 아름다운 별가루 음색으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지민은 맑고 깨끗한 목소리와 독특한 음색으로 저음과 고음을 자유로이 오가며 탄탄한 보컬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이어지는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역시 편안하고 시원한 고음을 선보이며 듣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으며 경복궁의 밤하늘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수놓았습니다. 특히 지민의 빛나는 금발과 흰 피부, 바람에 날리는 셔츠는 고즈넉한 경복궁 경회루의 야경과 함께 아름다운 한 폭의 명화를 연상케 하며 팬들의 아련함을 자아냈습니다. 공연 이후 그의 우아한 외모와 완벽한 무대가 화제로 떠오르며 월드와이드와 미국 구글 트렌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도가 100%에 도달하는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소셜미디어 책임자 사리 세티오기 그리버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민이 천사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했다며 지민의 음색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자와 베이글을 만드는 미국 기업 베이글 바이츠도 3초 동안 가만히 서 있어도 이기는 지민은 상징적이라며 공식 SNS에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민은 잠시 멈추어 전략을 짜고 역사를 만들었어 라는 글로 아낌없는 천사를 보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복궁 속 아름다운 무대 후 SNS에는 지민을 둘러싼 온도, 습도, 바람까지 완벽한 무대였다. 소우주, 지민의 별가루 음색과 찰떡이다. 게임과 무대 위 갭
랩 차이에 또 반했다, 별가루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줄 등의 가슴 설레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소우주 무대를 하기 전 방영된 지미 팰런 쇼의 스페셜 코너 줌 올림픽은 여러 게임을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어가는 스페셜 코너로, 지미는 무대와는 또 다른 장꾸 매력과 귀여움으로 웃음을 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즐거운 시간도 선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